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실 롯데타워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피치나에 다녀왔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눈다는 뜻을 가진 정화셰프의 피치나는 한남동에서 2017년 4월 시그니에 서울 81층으로 이전했으며 지난번에 방문했던 스테이 옆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내 미슐랭 3스타에 선정된 레스토랑 가온과 마찬가지로 도자기 업체인 광주유그룹의 외식 사업부에서 운영하며 음식, 그릇, 술의 조화로움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평일 런치 11시 반으로 예약 후 방문하였고, 심플하면서 굵은 선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광주유 그릇이 자리에서 반겨줬습니다. 런치는 3천 코스로 오른편에 메뉴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적혀 있어 주문할 때 참고하기 좋았는데요. 저는 3천 코스에 생목만두를 추가로 요청했고, 간단하게 음식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카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마지요리로 나온 순두부는 곱게 갈린 슴슴한 순두부로 얹어져 있던 게살과 파고명이 간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닭육수와 함께 몽글몽글한 식감으로 부드럽게 먹기 좋았습니다. 두부 요리를 다 먹어갈 즈음에 옆쪽 테이블이 소란스러워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매칭으로 서비스 와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산 가평자수로 만든 잣즙은 석이버섯 가루와 버섯 오일이 살짝 뿌려져 나옵니다. 적당한 점성을 띠는 잣즙만 먹어보았을 때 풍미와 함께 향긋한 시트러스 향이 느껴져 여쭤보니 유자청도 살짝 들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앙의 노른자 형태는 유정란의 명란젓과 섞은 뒤 분자 요리 기법으로 노른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탱탱했습니다. 아래쪽엔 문어대게 전복과 잘게 다진 닭고기 선이 깔려 있어 농축된 치즈를 떠먹는 것 같았고, 부드럽게 수란을 터트려 섞어 먹어보니 쫀득한 전복이 식감을 살려줍니다. 버섯향과 함께 고소한 닭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던 메뉴였습니다. 미슐랭에서 극찬했다는 새우강정 요리로 시금치와 땅콩을 섞은 가루가 뿌려진 플레이팅은 린들레가 연상되는 화사한 비주얼입니다. 겉면엔 보리건조 새우가 감싸져 있었고, 안쪽으로 으깬 대하살이 들어있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안쪽에 부드러운 식감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고, 밑에는 보리고추장 소스, 매콤한 소스인데요. 이제 혹시라도 조금 오일리한 느낌을 좀 밸런스 맞추고자 준비해드렸습니다. 익숙한 맛임에도 불구하고, 겉면과 안쪽의 섬세한 식감 차이가 인상적이면서, 적절한 튀김의 온도와 함께 새우의 향을 아주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살짝 매콤한 소스도 강정과 궁합이 좋았고, 와인과 매우 잘 어울리는 요리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메뉴로 피체나의 시그니처 메뉴인 생목만두가 나왔습니다. 생선을 만두피로 활용했던 밍글스의 어만두가 생각난 메뉴로 전복 자체가 만두피가 되어 활가리비와 소고기, 표고버섯으로 속을 야무지게 채웠는데요. 오징어 순대가 생각나는 비주얼의 생국만두는 먹기 좋게 3등분으로 잘려 나옵니다. 야들야들한 전복이 은근한 단맛과 함께 입안 가득 녹진함으로 채우고, 고명으로 올린 감태와 잣가루가 버섯 육수에 부드럽게 풀리면서 향긋한 바다내음을 더합니다. 과실향과 함께 적당한 산도가 느껴지는 와인과 잘 어울려서 더욱 즐기기 좋았던 메뉴였습니다. 30일 동안 저온으로 숙성 후 간장에 재워 직화로 구워낸 한우 등심구이와 함께 잘 차려낸 반상 요리가 나왔습니다. 솥밥은 금쌀로 지어낸 것으로 적당한 찰기와 함께 한알한알 식감이 살아있어 밥만 먹어도 맛있는 단밥이었는데요. 새콤하면서 젓갈향이 도는 겉절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만들었다는 달큰하면서 깔끔쌉싸름한 김치들과 함께 땅콩과 매실 장아찌가 담긴 바삭한 북어부각이 고소함을 채워주고, 실한 홍합이 가득 들어있는 칼칼한 석국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맛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우 등심구이는 평범해서 다른 반찬에 묻히는 것 같은 반상 메뉴였습니다. 세 가지 후식이 담겨 나왔고,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먹어줍니다. 가장 먼저 석류식혜는 살얼음미로 햅쌀과 현미가 올라가 나오며, 시원한 오미자차를 마시는 것처럼 새콤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돼지감자 빙과가 가장 입에 잘 맞았는데요.
돼지 감자를 으깨서 우유와 함께 빙과를 만든 것으로 제주 감귤 전과가 함께 담겨 나옵니다. 돼지 감자의 구수함에 감귤즙의 딱딱한 식감과 시원한 달콤함이 어우러지면서 계피가루의 향이 끝맛에 깔끔함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왼쪽의 약과는 다진 육포와 함께 꿀로 속을 채워 나오는 것으로 잣가루가 뿌려져 나옵니다. 텁텁하게 입안에 달라붙는 식감으로 커피가 생각나는 맛이었지만 후식에 따로 티가 제공되지 않아 살짝은 아쉽게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익숙한 맛 속에서 섬세함을 느낄 수 있던 곳으로 높은 층고와 넓은 테이블 간격으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창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식사한 2시간 동안은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81층에서의 탁 트인 전경을 즐기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